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북경창작센터의 성과 발표전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개관 9주년을 맞이한 북경창작센터는 국내 국공립미술관 중 최초로 해외에 개관한 작가 지원센터인데요. 매년 지역 작가들을 입주시켜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중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도전의식을 가지고 지역을 떠나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얻는데요. 이번 전시에선 북경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와 문화에 영향을 받은 작가들의 생각과 작업 기법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과 팔다리가 없이 몸통의 형체만 등장하는 이 작품. 표정과 동작 없이 몸의 모양만 그려져 있어 삭막한 느낌을 주는데요. 엄기준 작가는 중국 사회에서 자신이 느꼈던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북경 제주 전시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북경창작센터에 이제 입주했었던 작가 8명의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떤 중국의 문화와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정택 작가의 작품에 그려진 이 문구는 북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라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문화와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뜻합니다. 작가는 이 문구와 함께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그려 문구와 상반되는 중국의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사람의 형태에 도시의 야경을 그려낸 김연아 작가. 평소 작가는 고요한 밤 속에 은은히 빛나는 불빛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중국 문화를 이해하기 쉬웠고요. 이 전시를 통해서 북경 창작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한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 북경 질주는 다음 달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볼 만한 공연 전시 소식입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 연극 어차피 겪어야 될 사랑 이야기가 다음 달 5일까지 상무지구 기분 좋은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가족음악회 체인버나잇 에어투 아리아가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비움 박물관에서 여름 기획 전시 대나무 미니예품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있던 대나무 미니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로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전, 천년의 하늘, 천년의 땅에선 호남의 정신과 예술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문화산책이었습니다.